하나은행 아니면 뭐 신한은행. 농협은행 안 가봤어요? 네, 뭐 갈 필요 없어서요. 집에 가져가도 됐나요? 저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.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 됐어요. 마라탕 아니 마라샹궈 아니면 순두부 청국장 자주 해서 먹어요. 하나은행 아니면 뭐 신한은행 로고? IBK? 어, no? 니은으로 시작해. 니은. 농협. 농협은행 안 가봤어요? 네, 뭐 갈 필요 없어서요. 우리은행 아니면 국민은행 가요. 네. 로컬 푸드 전맛 진짜 맛 정말 몰라요. 아, 칭매장. 칭매장 아세요? 로컬 푸드 파는 매장. 지방에서 약간 키우는 음식 여기 근처 파는 거요? 아니면 뭐? 지금 손에 든 게 뭐죠? 어우, 눈물 난다. 뭐에서? 양파다. 과연 레시피 없이도 장수농협 파나로마트에서 구매한 재료로 양파꽃 튀김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? 끝까지 자르면 안 되는데 그 나무 때문이요. 끝까지 못 잘라요. 이런 것 같지 않아요? 눈물 나요. 치킨맛은 냄새 맡아볼 때는 한 가래 가루 같은 것 같은데요? 치킨 옷 다 준비됐습니다. 마요네즈 완성됐습니다. 치킨 옷에 쪽 씌고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넣으면 소리 나요. 조심히 쭉 이렇게 보내면 돼요. 조금 저어주면 이렇게 다 예쁘게 열릴 거예요. 여기 윗부분은 튀기는 거 좀 어려워서. 벌써 맛있네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봤는데 마요네즈 밑 가운데 하면 예쿨 것 같아서 저 꿀은 조금 뿌리고 완성. 양파는 조금 짜고 그 마요네즈 좀 시니까 밸런스 좀 맞아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이 양파는 너무 크고 달콤하고 이거 그냥 일반 양파보다 훨씬 맛있어요. 맥주랑 같이 마시면 되겠네요. 와, 이 맛있는 양파 어디라고? 장수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찍매장. 예, 오세요. 어, 감독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됐나요? 아, 진짜로? 예! 맛있는 양파 먹자! 쉬. 집으로! 따따란.